안녕하세요, 랩런트입니다. 여러분들께 비고드, 가드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물론 국내에서 한국 공식 업체라며 허위 광고하는 그곳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동일 제조사 비고드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 기억에 가드이, 비고드의 전신이죠? 이 브랜드가 인상적으로 남기 시작했던 것은 2015년 정도인가 2016년도 즈음에 9-1-2와 경쟁하던 MCM2가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당시 9-1-1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에 더 높은 고성능으로 무장한 MCM2는 정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편의기능, 안정성 이런 것까지 모두 챙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능과 가격 이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번 비고드 T4는 이 두 가지 비고드의 키워드가 확실히 녹아있습니다. 가성비만큼은 정말 훌륭한 기체입니다만 이런저런 아쉬움도 조금씩은 묻어있습니다. 리뷰를 통해 비고드 T4의 강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비고드 T4 구매 시 최대 할인은 랩런트 전동일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 제품에 대한 주문 및 상담은 아래 더보기와 댓글 참조해주세요. 비고드 T4 제품의 주요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T4는 제조사에서 공식 재원 2500W 출력에 16인치 할로우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모터축이 없는 할로우 모터는 고체중의 휠러가 탑승할 때 모터축이 부러지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공회전 시 시속 75km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최대 시속 55-60km 수준의 고속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17인치급 타이어의 장착과 내장형 서스펜션은 고속주행의 안정감을 극대화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100V 1800W 시의 대용량 배터리는 체중 70kg의 사용자가 시속 25-30km로 주행할 때 1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장착된 4개의 전조등, 한 쌍의 후미등까지 기본적인 편의 기능은 모두 탑재한 비고드 T4에 대한 심층 리뷰를 시작해봅니다. 17인치 카테고리의 비고드 T4는 3.0-12인치 규격의 타이어를 장착한 17인치급 전동휠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17인치급 전동휠은 16x3.0인치의 타이어를 사용하는데요. 3.0-12인치는 타이어 내경을 기준으로 한 사이즈 표기입니다. T4에 장착된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로드 타이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온로드 타이어에 비해 시끄럽고 연비도 조금 떨어지고 고출력을 낼 때 모터 출력이 강한 전동휠들의 경우 타이어 스파이크들이 출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선으로 마모가 되는 점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같은 서양에서는 서스펜션 전동휠을 레저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오프로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프로드 타이어를 선호하기에 제조사에서는 판매량이 많은 유럽 쪽 니즈에 맞춰서 오프로드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비고드 EX 히어로 마스터의 디자인과 흡사한 T4는 해외에서 베이비 마스터로 불리고 있는 만큼 이번 비고드의 디자인 DNA를 과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합금 프레임을 거치하고 수직으로 위치한 서스펜션 피스톤 좌우에 알루미늄 케이스로 보호되는 배터리팩이 장착됩니다. 프레임부터 배터리팩, 익스텐션 시스템을 각각 모듈화해서 조립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조립 공정 단순화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모듈러 조립 방식의 최초는 킹송의 L18이었습니다. 예쁜 디자인을 위해 내구성을 포기하다 보니 고장이 상당히 잦은 전동휠입니다. S18은 제조사의 고가 정책으로 원가 절감이라는 장점이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T4를 랩런트 전동휠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 모듈을 조립하는 만큼 연결부에 사용된 많은 볼트들이 장시간 사용 시 느슨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시트입니다. 과거 전동휠들은 손잡이 위에 추가 시트를 장착했을 때 앉아서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에 체중 70kg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면서 케이스 내부가 파손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합금 프레임을 사용하는 T4는 사용자가 파손 걱정 없이 앉아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고드 T4는 과거 비고드 제품에 비하면 어쩌면 나아진 디자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계인과 같은 느낌을 주는 각진 디자인인데요. 사실 T4가 대단하게 예쁘다기보다는 과거의 비고드 제품들이 워낙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낸 제품이다 보니
얘가 조금 예뻐 보이는 착각이 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단점들도 살펴본다면 첫째, 각진 디자인입니다. 전동휠을 자동차에 싣고 내려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입장에서 트렁크에 제품을 싣고 내릴 때 자동차에 실려있는 짐들이 전동휠의 모서리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끈 프레임과 서스펜션 방식에 의한 무게 상승입니다.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방향과 실제 탑승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다른 만큼 운동 방향을 바꾸어 주기 위해 추가 프레임들이 필요해서 16인치임에도 32kg으로 인모션 V11 대비 약 5kg 정도 더 무거운 무게입니다. 비고드 T4는 한 개의 싱글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서스펜션은 제품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고드 T4의 서스펜션 최초 세팅은 상당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한 번만 똑바로 해놓고 나면 인모션 V11처럼 제품 분해 조립이 필요 없어서 유지 관리가 편합니다. 지금부터 랩런트가 드리는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세팅에 앞서 빨간색 리바운드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최대한 돌려준 다음 세팅을 시작합니다. 첫째, 서스펜션의 공기압을 약 160psi 정도를 먼저 주입합니다. 둘째, 종아리 패드 사이 서스펜션 피스톤에 장착된 고무링을 아래쪽으로 5에서 7cm 정도 내려줍니다. 셋째, 전동휠의 전원을 켜고 벽을 잡고 전동휠 위에 탑승하시고 5에서 7회 정도 강하게 서스펜션 위에서 점프를 해줍니다. 넷째, 전동휠에서 내려오셔서 고무링의 위치를 체크하시는데 노면에 충격을 많이 걸러주는 말랑한 세팅을 원한다면 약 2cm 정도의 고무링이 위치하면 되고 단단한 서스펜션의 세팅을 원한다면 4cm 정도의 위치에 고무링이 위치하면 됩니다. 만약 고무링이 서스펜션 끝부분에 완전히 밀착되었다면 160psi보다 공기압을 더 많이 넣으셔서 3번과 4번 과정을 반복하시고 고무링의 위치가 너무 아래쪽에 있다면 공기압을 빼내고 3번에서 4번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장 만족하는 승차감의 공기압을 찾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기압 수치를 기억해두셨다가 4에서 6주마다 공기압을 채워주면 됩니다. 서스펜션 리바운드 세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 리바운드란 서스펜션이 압축 후 팽창을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리바운드가 너무 빠르면 서스펜션이 퉁 하고 튀어올라 불쾌한 승차감을 만들고 리바운드가 너무 느리면 다음 서스펜션의 압축이 느려서 또 불편함이 생깁니다. 80kg 체중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T4의 리바운드는 V11에 비해서 조금 둔합니다. 아마 75kg의 몸무게를 넘으시는 분들이라면 리바운드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최대한 돌려서 리바운드를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승차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몸무게가 60kg대로 가벼우신 분들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리바운드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조금만 돌리며 원하는 값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승차감을 논하기에 앞서서 승차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 스타일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점 감안하셔서 시청하셔야 합니다. 소프트한 서스펜션을 너무 말랑거린다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충격을 잘 걸러준다며 고급진 승차감이라고 느끼는 분도 계신 것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일단 듀얼 서스펜션이 장착된 인모션 V11을 오랜 기간 동안 타왔던 입장에서 T4를 처음 접했을 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면 충격을 많이 걸러주는 말랑한 승차감을 선호하는데요. V11은 전동휠이 낙하할 때 충격을 엄청 고급지게 흡수해준다고 할까요? 그에 반해 T4는 좀 딱딱한 서스펜션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비교한다면 V11은 승차감을 신경 쓴 고급 세단 느낌이라면 T4는 G70 같은 스포츠 세단 느낌이라고 비유를 해야 할까요? 노면을 완전히 걸러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탑승자에게 노면 컨디션을 알려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갈 일은 거의 없지만 비포장길을 가게 된다면 연속적인 충격들 속에서 서스펜션의 압축과 팽창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듀얼 서스펜션을 쓰는 인모션 V11보다는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가성비라고 가격 대비라는 조건이 붙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승차감만을 두고 봤을 때 서스펜션이 없는 제품과 있는 제품은 큰 차이를 보이니까요. 실제로 서스펜션의 움직임은 8에서 10cm 정도로 일반적인 도로 주행에서
있어서 충분히 충격 방지, 피로감이 적은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고드 T4는 2500W급의 토크형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17인치급 전동휠 니콜라 플러스 2000W에 비해 25% 더 강력해진 출력을 가지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100%에서 공회전 속도는 시속 75km 수준인 것으로 감안할 최대 안전 속도는 시속 50에서 55km 정도로 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속과 제동은 역시나 17인치급 전동휠에 걸맞게 빠른 회전력과 빠른 응답성을 가지고 있어 적응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출력의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는 P4이지만 토크형 모터를 사용한다는 것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휠 시장에서 모터 출력 뻥튀기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니콜라 플러스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사도 57%를 약 80kg의 탑승자 기준 가속 없이 오로지 모터의 힘으로 올라가는 T4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휠의 출력이 좋아진다고 등판이 더 쉽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출력이 좋을수록 더 높은 경사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추가로 2200W의 인모션 V11은 등판력에서 불리한 18인치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57%의 경사도를 올라가는 것에서 명불허전이구나 싶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터 출력이 부족해서 언덕을 못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터 출력 부족이 아닌 무게중심을 충분히 이동하지 못하는 개인의 실력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터 출력이 부족한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꺾이는 현상, 즉 탈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동휠을 성능 이상으로 고속주행을 하거나 너무 고출력이 필요한 언덕을 오를 경우 탈조가 생기게 됩니다. 즉 비고드 T4는 실제 사용하는 중에 모터 출력이 부족해서 탈조가 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비포장, 경사가 가파른 언덕이나 동산, 급제동의 상황에서 체중 80kg 정도는 전혀 무리가 없이 충분히 버텨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존 유일한 17인치급 서스펜션 전동휠인 비고드 T4는 역시나 17인치급의 밸런스가 잘 잡힌 전동휠의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공도를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노면을 많이 걸러줍니다. 방지터 고르지 못한 노면 정도는 매우 효과적으로 걸러줍니다. 고속 주행에 있어서 기본 장착된 오프로드 타이어로 인한 발판의 진동은 꾸준히 느껴지는데 뭐 취향에 따라 오프로드 타이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타이어 교체 시기가 온다면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할 것 같습니다. 기본 장착된 안장에 앉아서도 주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앉아서 주행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 명심해주세요. 앉아서 조향을 하게 되면 좌우 턴을 할 때 무게중심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기도 하고 가속이나 제동이 서서 주행할 때에 비해서 상당히 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확보된 도로에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한다면 피로감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세대 T4와 다르게 최신 T4는 벌집 발판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1세대 T4의 발판에 비해 확실히 커지고 그립감이 좋은 벌집 발판은 안 그래도 잘 되는 가속과 제동을 더욱더 경쾌하게 만들어줍니다. RS나 니콜라 플러스를 사용하실 때 벌집 발판 교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캐리어 아래 위치한 듀얼 충전구를 통해 1800W씨라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모델인 V12나 과거 같은 비고드에서 출시된 RS나 니콜라 플러스만 하더라도 100.8V의 2에서 3A 정도의 완속 충전기가 기본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T4는 충전기까지 가성비가 좋습니다. 무려 5A 충전기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고드 T4를 완전 방전 상태로부터 약 4시간 정도면 100%까지 완전 충전이 가능한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50% 정도를 사용하고 충전한다면 2시간도 되지 않아 완충을 할 수 있습니다. 혜자스러운 충전기가 기본 제공되는 겁니다. 최대 충전 속도의 경우 약 7A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을 위해 T4는 충전 속도를 제어하고 배터리 보호 회로에 자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배터리나 회로에 고장이 인식되며 고주파음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배터리 안전 측면에서도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비고드 T4는 내장된 캐리어, 4발의 전조 등 기본 후미 등 공회전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요? 없습니다. USB 충전? 없습니다. 아니 가성비라니까요? 이 가격에 서스펜션까지 장착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동일인데 뭘 자꾸 편의를 찾으세요? 그래도 후미 등은 제동시 붉은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킹받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공회전 방지 기능입니다. 공회전 방지 스위치가 전원 스위치 옆에 있습니다. 이건 뭐 공회전 방지 기능이 있다고 생색내는 걸까요? 아니 이 정도면 희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회전 방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한 손으로 전동휠을 들고 다른 손으로 공회전 방지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끄고 올라가지. 기능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할 것 같은 편의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성비의 전동휠은 없습니다. 비고드 T4는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전동휠입니다. 전동휠 시장에서 가성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고드가 다시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84V의 1500Wh의 인모션 V11보다 배터리 용량은 20%나 더 큰데 가격은 20% 더 저렴합니다. 적당한 승차감, 적당한 성능, 적당한 마감이지만 미쳐버린 가격 정책으로 모든 단점을 커버합니다. 비용을 더 써서라도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품질 지향이라면 2023년 기준 모터가 또다시 업그레이드된 신형 V11 5.0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합리적인 서스펜션 전동휠을 찾는다면 T4 또한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T4를 처음 시승했을 때 V11에 비해 아쉬운 승차감에 아니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서스펜션 세팅값을 계속 변경하면서 최적의 세팅값을 찾아낸 다음 계속해서 주행하다 보니까 T4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가속 제동 측면에서 V11보다 빠릇빠릇하다 보니까 가지고 놀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 리뷰가 끝나면 타이어를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해서 승차감을 더 올려서 좀 더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아마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고드 T4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더보기와 댓글을 통해 랩런트 전동휠로 문의하시고 최대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랩런트 전동휠에서 제품을 구매하셨던 기존 구매자들께서는 재구매 추가 할인이 준비되어 있으니 제품 교체 시기 또는 추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T4를 타고 계신 분들의 의견,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주세요.